그늘 아래서 빈 이제 가방 조그만 돗자리 하나에 앉아서 가방만 지키고 있는 거예요. 제 마음이 너무 아프고 좀 메어졌어요. 나침상에 출발! 이날 아버지는 아들에게 더 넓은 세상을 보여주리라 다짐했습니다. 그리고 아들과 같은 처지인 난치병 아이들의 사연을 세상에 알려 하루라도 더 빨리 치료제가 개발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. 그리고 이들 부자도 국토순례 도전에 나섰습니다. 자원봉사의 발길도 뒤따랐습니다. 그 짧은 생을 너무 답답한 집안에만 있는 그런 생활이 아니라 그 어느 곳이라면 아빠가 옆에서 같이 동행해주고 다리가 돼주고. 이렇게 시작한 국토순례가 벌써 네 번째. 2007년 부산에서 서울까지 600km, 2009년 해남 땅끝 마을에서 임진각까지 670km, 지난해 대전 집에서 포항 해맞이 마을까지 270km, 그리고 이번 제주 일주가 네 번째 도전입니다. 아빠가 이렇게 다리를 주물러주고 팔 주물러주고 이렇게 하면서 또 금방 괜찮아져요? 네. 아빠가 참 고마운 분이네. 제국이는 주위와 자연스럽게 어울리면서 자라지 못해서인지 언어 표현도 또래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편입니다. 복잡하고 번거로운 얘기보다 그저 씩 하고 던지는 웃음으로 마음을 대신할 때가 많습니다. 어, 뭐야? 아무것도 몰라도 돼. 그냥 아빠 옆에만 있으면 돼. 예? 그런데 소망과는 다르게 제국이의 상태는 점점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. 근위 영양증은 일단 발병하면 진행을 멈추지 않는 병입니다. 모기가 붙어서 이게 막 앞을 따가워도 그걸 쫓지 못하고 앉아 있을 때 그 모습을 내가 몇번 봤거든요. 근데 그거를 진짜 못 보겠더라고요. 제국이의 상태가 더 나빠지기 전에 두 사람에게는 꼭한 가지 이루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. 미국 대륙을 횡단하는 것입니다. 왜 그렇게 미국에 가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? 가고 싶은 건 가고 싶은 유럽도 있고 해외에 가는 게 있고 하지만 다섯 식구가 정부 보조금 120만 원으로 생활하는 형편에 말 그대로 꿈만 같은 일입니다. 일반인 관광비자 받기는 좀 많이 지금 어렵다, 힘들다, 불가능할 수도 있고 그 120일 동안 횡단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 같은 것도 너무 어마어마한 금액이 들어가니까. 하루 8시간을 빠른 걸음으로 걸어야 목표한 거리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. 숙소에 도착해서도 아버지는 쉴 새가 없습니다. 이렇게 자정을 넘기기가 일쑤입니다. 전쟁 같습니다. 이렇게 하루하루가. 근데 빨리 이 전쟁이 끝났으면 좋겠는데 이제 자꾸 시작되는 전쟁이 되고 앞이 보이지 않는 전쟁이 되고. 제주도 도보 일주에 나선 지 7일째. 아침부터 부슬부슬 비가 내립니다. 비가 오면 아버지는 제국의 건강부터 안전까지 신경 쓸 일이 더 많아집니다. 이게 비가 오는 경우도 좀 많았습니까? 어떻습니까? 5일차 때 비를 많이 맞았어요. 그때는 제주도 비가 이렇게 따갑고 아픈 줄은 몰랐었는데 너무 아프더라고요.
그런데 지역 언론을 통해